안녕하세요. 일상탈출입니다. 모종시기 전, 바로 심지 말고 2, 3일 두었다가 심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경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모종을 내일모레 이제 비 온다고 해서 이제 심으려고 꺼내놓은 그 아욱입니다. 꺼내온 지 지금 하루 됐고요. 이렇게 이제 끊어놨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그래서 온상에서 꺼내서 이제 지금 그늘, 반그늘 된 데다가 지금 꺼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양살충제를 조금 지금 입체를 요 사이에다가 뿌려놨고요. 왜냐면 경화를 시킨 이유는 뿌리를 지금 잘 크고 있는 걸 끊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화를 시키고,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모종사를 갔을 때 보면은, 어느 집 가보면 계속 그 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색깔 보고 알겠지만은, 초보자분들은 모르는데, 색깔은 붉은색 비슷하게 이제 띄고 있어요. 그 경화가 된 모종들은. 그런 모종을 사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뿌리를 끊어놓으니까 계속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드는 것을, 손님들이 시든 것을 안 사가니까, 물을 줘서 세어만 주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과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이제 뿌리가 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춰가면서 이제 모종을 파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그 모종 대가 예를 들어서 과체류 종류, 넝쿨 그런 경우 봤을 때 검붉은색을 띠거나 아니면 솜털이 뽀송뽀송 다 올라온 상태. 밑에서 보면은, 힘을 받으면, 대공에 솜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예, 솜털을 보시고,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토마토 좀 보이시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왕성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시고 사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박 그리고 이제 복수박하고요 두 종류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요 사이에 모래같이 생긴 거 요게 토양살충제고요. 요게 지금 입에 있는 게 토양살충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2, 3일간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헛간 같은 데다 고추를 심기 전, 한 3일, 4일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심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며칠 됐는데,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뿌리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땡볕에도 심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모종 심을 때는 항상 이렇게 3, 4일 빨리 심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경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개졌지 않습니까? 이게 경화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녁에 심으면은 물을 안 주고 심어도 꼭 눌러만 놔도 살 모종들이에요. 이것도 키는 작지만은 지금 경화가 된 상태고요. 빨갛죠? 이 상태로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쪽에 한번 배추를 보여드릴게요. 이 배추는 아마 지금 전문 농사를 짓는 분들도 지금 제가하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4월 초, 3월 말쯤에 같이 심은 겁니다. 이게 지난번 뭐 영상에 나와 있지만은 똑같이 심은 건데 이 정도면 이제 뭐 배추는 보통 한 75일, 80, 90일 정도 되면은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그 배추는 우리가 그 봄동 그러니까 저 알배기 배추 고깃집 같은데 아니면 그 시장에 가보면
이파리가 얇고 끄트머리가 알배기 상태가 일자로 되지 않고 끝부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종자인데 그게 잎이 얇고 저장도 좋고요. 맛있습니다. 그게 이제 씨가 옛날 그 흑농의 불암사모라는 그 종자인데요. 전그 종자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맛도 좋고요. 저장도 좋고. 뭐 지금 새로 나온 배추들은 뭐한 통에 뭐 5kg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배추는 뭐 커봤자 한 3kg 정도. 근데 하여튼 뭐내 집에서 김치를 담궈 드실 목적이라 하면은 그 배추를 쓰시면은 이제 배추 절임을 했을 때도 두께가 얇고 하다 보니까 물르지가 않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물이 많이 나오질 않고 저장을 했을 때도 상당히 그 오랜 동안 그 처음 절인 상태의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암 사모입니다. 불암 사모. 알배기 배추 아니면 내 집에서 심는 배추는 그것을 제가 추천하는 거고,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쪽으로 가보면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배추 3일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배추 모종을 지금 심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요 속입니다. 지금 호미소. 여기 깨끗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고요. 여기도 깨끗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흙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배추 심은 구덩이가 깊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비가 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흙이 티백이면은 이게 안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소량으로 뭐 몇십 포기 뭐백 포기 심을 경우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걸 이렇게 따줍니다. 따줘가지고 이 배추 심은 면보다 깊게 이렇게 고랑을 살짝 내주십시오. 그러고 난 후에 보십시오. 이렇게 물을 주면은 깨끗하게 흙이 실려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풀은 제가 풀 때에 뽑는 거. 이랬을 경우 다음에 비가 왔을 때이 배추들이 흙이 여기에 쌓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엽채류,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거죠. 배추나 봄에 이제 상추 이런 거 모종을 심을 때는 밭 지면보다 이 모종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이렇게 흙이 묻혀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파리가 지금 하엽이 지금 두 개가 이건 떡잎이고요. 지금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나 이쪽을 보시면 죽은 이파리가 없죠. 그래서 심을 때 엽채류는 반드시 심은 면보다 그 땅의 지면이 살짝 낮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배추가 지난번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심었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배추비가 쫙 펴지는, 이렇게 꼭 눌러서 심고 하면은 이게 배추가 안 펴집니다.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오므라들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햇볕을 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므라든 눌러서 심었을 경우, 깊게 심었을 경우 그럼 배추가 성장이 상당히 더뎌요. 잘못하면 여기 흙이 들어가면은 이상한 배추가 되거나 뭐 봄동 비슷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깊게 심겨서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살짝 흙 이렇게 고랑을 내준 다음에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해서 배추 꼬갱에다가 이렇게 물을 던져주면은 깨끗하게 쉬고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모종은 항상 엽채류는 이렇게 심어야 되고, 여기 좋은 거 하나 또 있네. 여기도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파리가 지금 오므라든 상태고, 여기는 지금
살짝 펴져 있는 상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깊어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흙이. 흙이 이렇게 쌓여서, 결국에는 여기를 다 짓눌려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살짝 그냥 따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긁어주고, 이렇게 긁어준 다음에, 물을 줘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기죠. 이파리 흙 묻은 것도 닦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성장하는데, 또 수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 밭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지금 배추, 이게 지금 4일인가 됐는데요. 뭐 심어놓은 상태를 보고, 배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일상 탈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